유럽에선 이상고온으로 겨울이 사라진 듯한 모습입니다. 온통 하얗기만 하던 스위스 알프스 스키장엔 이번 겨울 눈이 내리지 않고 있고 바닷가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기 정체 때문인데 지금 우리나라 날씨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스키장, 흰 눈 대신 푸른 잔디만 무성합니다. 겨울 내내 영상 기온에 머물며 눈이 오지 않았고 최근엔 20도까지 올랐습니다. 인공 눈으로 만든 좁은 슬로프만 열었습니다. On est autour de moins 35 à 40% si on compare avec l'année passée qui était une très bonne année. 스페인 남부 말라가 해변은 아예 여름 같습니다. 시민들은 해수욕과 일광욕을 즐깁니다. Nice weather for biking, but we know it's like the planet is burning, so we're enjoying it, but at the same time, yeah, we're scared. 지난 여름 40도 넘는 폭염이 이어졌던 유럽 대륙에 겨울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움직이지 못하고 머물며 아프리카의 더운 공기를 유럽 쪽으로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을 유발한 현상이 또 반복된 겁니다. 대기 정체 현상은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장기화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시내 모습입니다. 한 치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부산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5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도 평소에 4배를 웃돌았습니다. 고비 사막발 황사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함께 몰려드는 데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 내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한반도 대기를 순환시키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이런 정체 현상이 더 잦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현재 1년에 26일 수준인 겨울과 봄철 대기 정체일이 20년 뒤엔 28일, 80년 뒤엔 42일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